네, 2015 ICU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여자 싱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 스포츠 센터입니다.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최초로 세계 선수권 개최를 했습니다. 최대 18,000석 규모고요. 피겨 경기 외에 수영과 다이빙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박소연 그리고 김혜진 선수가 이 그룹에 나란히 출전을 하고 있고요. 쇼트 프로그램 김혜진 선수는 50.03점으로 18위, 그리고 박소연 선수는 53.95점으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프리 연기 어떻게 해낼지 궁금한데요. 자, 김혜진 선수의 웜업 모습입니다. 앞선 쇼트 프로그램 트리플 러츠, 더블 토, 트리플 플립에서의 약간의 감점을 제외하고는 멋진 경기 보여줬었는데요. 17살의 김혜진 선수 프리 연기, 조지 거신의 랩소디 인 블루 함께 하시죠. 러츠의 더블 토 아주 훌륭히 찰떡이스를 성공시켰고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5개로 구성했던 트리플을 국내 선수권에서 6개로 선보였고요. 더블 악셀의 그 횟수 제한으로 두 번을 시퀀스 점프로 구성을 합니다. 두 번째 요소였죠. 트리플 플립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엣지 신경 쓰느라고 중심을 미리 오른쪽으로 이동한 듯한데요. 그래서 중심을 잃고 말았네요. 앞선 점프 실수가 또 영향을 미쳤군요. 트리플 사르코에서 트리플 로브를 변경을 했는데 그 점프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김혜진 선수의 스텝 시퀀스 연기. 라인 카멜 스핀. 카멜 어버드가 약간 잘못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실수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성급한 느낌입니다. 그런 점은 또 컨트롤해 내야 될 텐데요. 중반으로 넘어가는 첫 점프. 싱글 처리를 합니다. 네, 타이밍을 놓쳤죠. 조금 성급했습니다. 그렇죠. 네, 트리플 토르. 3연속 점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3점 2회전 2회전으로 구성된 3연속 트리플 점프. 베이직 포지션 이어서 발바꿈으로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네. 더블 악셀. 연속적으로 네, 시퀀스 점프로 연결하는 더블 악셀 점프
랜딩에서 살짝 실수가 나왔어요. 네. 아, 레이백스 빈으로 마무리를 했고. 네.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팬들에 대한 감사는 잊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대회 이어서 23위를 기록했었죠. 이어서 네. 두 번째 출전한 세계 대회인데요.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눈에 좀 네, 염증이 생겨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은 출발을 보여주었고요. 시즌 들어서 가장 훌륭한 그 쇼트 경기였었죠. 네. 네, 그에 비해서 좀 구성 점수는 다소 인색하기만 했는데요. 아, 핀이 날아가서 빙판 위에 활주에 좀 방해가 됐나 그래서 봅니다. 당황을 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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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군요. 첫 컨비네이션 점프 멋지게 성공을 했었는데요. 네. 트리플 러지의 더블 터울룩. 하지만 그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두 번째 점프가 좀 흔들렸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점프까지 이어졌고요. 네, 여기서 이미 도약하기 전에 벌써 중심이 오른쪽으로 흩어졌고요. 기울어지면서 네. 예, 중심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다시 구성을 트리플 루브로 바뀌었는데요. 변경을 한 트리플 루브에서 점프 높이는 상당히 높죠. 네. 네, 세 번의 연속 점프. 중반부에서 다시 한번 선수가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루브에서는 엣지가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점프가 도약이 됐기 때문에 또 실수로 이어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반부 이후부터 선수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막바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기특하죠. 네, 레이백스 핀으로 마무리. 아, 눈의 염증까지 쇼트 프로그램 때보다 네, 더 심해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시야에 굉장한 방해 요소로도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36.24점으로 마무리하는 김혜진 선수 현재까지 5위입니다. 시즌 베스트가 95.89점 또한 토탈 점수 시즌은 147.30에 비해서 많이 낮은 점수죠. 아쉬움이 좀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2그룹이 끝난 결과 박소연 선수가 160.75점으로 1위가 됐고요. 2위는 조시 해겔손 선수, 3위는 니콜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혜진 선수가 136.24점으로 현재까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그룹